예절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전통 예절은 물론 또 세계 각국에 대한 많은 예절을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고품격 행동 예절, 고품격 행동 예절 중에서 인사 예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고품격 행동 예절입니다. High quality behavioral manner, high quality behavioral manner입니다. 그 중에서 인사입니다. Greeting. 오늘 인사의 유래, 인사의 분류, 인사의 방법, 또그 중에서 전통절, 일반 인사, 악수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의 유래는 원래 원수가 아니라 난 당신과 원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인사의 유래는 원수가 아니다. 또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또 인사는 나는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이런 심의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손을 흔들다가 이 거수경애가 됐고,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라는 신호를 하다가 악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무장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오시고 저하고 편안히 가까이 지냅시다. 그런 식으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허리를 굽혀 보이니까 등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는 원수가 아닙니다.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손을 들던 것이 거수경이고 앞으로 뻗치던 것이 악수가 됐고 그리고 허리를 굽히던 것이 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사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상대가 또 나와 사이가 나쁘면 서로 인사를 안 합니다. 가정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가 없는 곳은 바로 원수지간으로 지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사의 분류는 우선 전통절로 지난번 우리는 동방예지국이다. 우리는 동방예지국 이 강의를 할때 전통절에 대해서는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큰절, 병절, 평절, 반절, 남자의 큰절, 남자의 평절, 남자의 반절, 여자의 또 큰절, 또 평절, 반절, 남자의 큰절은 절해 가지고 이마를 삼등에 대고 세번 해야 될 때까지 멈춰 있는 것이 큰절이고 빨리 일어나면 평절이라고 했습니다. 반절은 등을 말등처럼 했다가 상대보다 늦게 시작해서 먼저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자의 큰절은 손이 위로 올라가서 이마에 대고 그렇게 하는 거고 평절은 손이 내려가서 두 무릎을 꿇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반절은 또 약식으로 그 시범을 지난번에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인 그런 소셜 그리팅으로서 트레디셔널 바오가 아니라 소셜 그리팅으로서 소셜 그리팅으로서 일반 인사로서 먼저 의식 경애가 있습니다. 의식 경애는 혼인하거나 또는 조문 같은 때나 이런 의식 행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아홉 박자로 인사하는 겁니다. 90박자로. 그러니 하나 둘 셋에 숙이고 넷 다섯 여섯에 멈추고 일곱 여덟 아홉에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의식 경입니다. 이렇죠. 보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습니다. 큰 경례는 45도입니다. 하나, 둘에 숙이고, 하나, 둘에 숙이고, 셋, 넷에 멈추고, 다섯, 여섯, 일곱에 일어나요. 일곱 박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것입니다. 또 일반 사람에게 하는 30도 평경례는 하나에 숙이고, 둘에 멈추고, 셋, 넷에 일어납니다. 시범을 보이면 하나에 숙이고 둘에 멈추고 셋 넷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5도는 누구와 또 인사를 받아 답배할 때나 좁은 공간에서 만날 때 하는 것으로서 세 박자입니다. 등뒤 각도가 15도고 하나에 숙이고 둘에 멈추고 셋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 둘셋
이런 거죠. 그리고 목례는 질문하고 대답할 때 목례, 목례할 때 목자가 는 목자입니다. 얘는 예도의 자입니다. 그래서 목례를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하는 것이 목례입니다. 인사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악수입니다. 악수는 정중악수, 높은 사람에게 악수를 할 때 정중한 악수를 해야 되겠죠. 악수는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청하고, 또 악수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청합니다. 가장 정중한 악수는 두 손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손을 오른손에 받쳐들고 그래가지고 허리를 한 15도 숙여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정중한 악수이고, 보통 악수는 친구 간에 한 손을 하는 겁니다. 한 손을 하는 거고, 한 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의식 현사 때 악수는 한 손으로 이렇게 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악수는 반드시 일어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앉아서 하면 안 되죠. 여성들의 악수는 또 정중한 악수가 있고, 또 보통 악수가 있고, 여성들은 또 감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감동 악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는 가장 정중한 악수 두 손, 또 보통 악수 서로 악수하는 거, 또 아랫사람이 악수를 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하는 악수,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사는 원수가 아니라는 신호니까, 인사는 반드시 내가 먼저 상대를 보며, 상대를 보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정성을 담아서 상황에 알맞게 해야 됩니다.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반드시 먼저 해야 돼요. 인사를 하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사는 인사발령, 인사로 출시하자. 처음 손님 인사하면 친구되고 다시 돌아옵니다. 처음 손님 왔을 때 하는 것이 친절 아닙니까? 그때 인사하면 친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훌륭한 인사가 성공을 앞당깁니다. 우리 멀리서도 인사, 가까이서도 인사, 모든 사람에게 인사, 또 봐도 또 인사, 늘 인사 잘하여 밝은 사회 구현에 앞장서면서 성공을 앞당기는 인사를 늘 생활화하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